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직원 퇴임식 사회를 진행하게 된 인력개발팀 주임 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기간을 학교에 재직하시며 헌신해 오신 지준용 선생님, 오양호 선생님, 김금임 선생님, 강원경 선생님, 이상익 선생님, 이상길 선생님, 김성광 선생님의 퇴임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퇴임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하여 주신 염재호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김수원 연구부총장님과 최동훈 기획예산처장님, 이기성 총무처장님, 신지영 학생처장님, 이상조 노동조합 지부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5학년도 후반기 직원 퇴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재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재호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염재호 총장님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서서히 내리는 가운데 퇴임하시는 직원 선생님들과 가족 친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지금 제 뒤에는 고려대에서 짧게는 23년, 길게는 35년까지 봉직하시고 이제 정든 학교를 떠나시는 선생님들이 앉아계십니다. 거의 반평생을 고려대학교에서 보낸 직장 선배이자 동료인 일곱 분과 석별의 정을 나누며 아쉬운 마음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정과 사무실 곳곳마다 이분들의 마음과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 덕분에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입사했을 때 당시 고려대학교가 20, 30년 후에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도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통이 맞물리며 캠퍼스는 열정과 희망으로 들끓었고, 직원 선생님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는 점점 많아졌지만 그만큼 학교가 성장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대학 평가와 정부의 각종 규제 속에 오로지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오신 선생님들의 공로로 고려대학교가 민족의 대학을 넘어 세계의 대학으로 커갈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는 세계의 최고의 평가기관인 QS에서 3,600개의 주요 대학을 평가했는데 저희가 104위를 4위의 그 위업을 달성하는 그런 귀한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학교의 발전 뒤에는 퇴직하시는 선생님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퇴임하시는 학교 전산 행정과 병무 행정 그리고 여러 학사 업무로 수고하시고 정년하신 지준용 차장님, 이공대학부터 사범대, 문과대, 이과대, 정경대, 공과대 학사 업무를 두루 맡으시며 기획, 재무 업무에도 공헌하신 오양호 부장님, 도서관의 부서들을 두루 거치며 고대 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하신 김금림 차장님, 30년을 줄곧 화학과를 위해 헌신하신 강원경 과장님, 총무, 관리, 입학, 대외 등 학사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이상익 차장님, 시설부에서 한결같이 대학의 안전과 시설물에 대해 책임지어 주신 이상길 차장님, 쾌적한 강의실과 연구실 환경을 위해 전기 실무를 맡아주신 김성광 주임님, 이런 분들이 모범이 되어 직원 여러분들은 학교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셨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겸손히 뒤에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19대 총장으로 취임한 후 개척하는 지성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대학의 사명임을 강조하며 개혁하는 고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대가 교육을 통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직원 여러분들께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많은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직원 선생님들께서 항상 저와 함께하는 집행부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변할 때 진정으로 대학 교육이 바뀔 수 있고 나아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동료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인천 선생의 공선 사후 정신으로 일을 해주시다 보니 가족분들의 희생과 배려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가족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정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평생의 동료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서리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출근해서 별들이 캠퍼스 위로 뜰 때까지 서로 의지하고 다독였던 그 시간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일곱 분은 진정한 고대인으로 모든 이의 가슴에 기억될 것입니다. 사무실, 실험실, 현장에서 고대인으로 평생을 헌신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떠나시는 것이 몸내 아쉽기만 합니다. 마음의 고향을 떠나시더라도 평생의 동반자인 고려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격려하면서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떠나시는 일곱 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에서 준비한 감사장 및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감사장 및 기념품은 염재호 총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총장님 앞으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준용 차장님께 감사장 및 기념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준용 차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지준용 선생, 이분은 1993년 3월 1일부터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메달 수여와 더불어 총장님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양호 부장님입니다. 오양호 부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오양호 선생, 이분은 1982년 3월 1일부터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메달 수여와 더불어 총장님과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익 차장님입니다. 이상익 차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이상익 선생, 이분은 1987년 1월 24일부터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길 차장님입니다. 이상길 차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이상길 선생, 이분은 1988년 12월 21일부터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자, 총장님과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성광 주임입니다. 김성광 주임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김성광 선생, 이분은 1983년 9월 1일부터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자, 총장님과의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장 및 기념품 증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하시는 분들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준용 차장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지준용 차장님의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준용 차장님은 1978년 9월 25일 고려대학교 전자계산소 근무를 시작으로 1993년 3월 1일 신규 임명되어 23년을 재직하셨으며 전산운영부의 전신인 전자계산소 등을 거쳐 1997년 6월 1일 병무행정실에서 지금의 과장인 주임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 이후 간호대학 학사지원팀, 정경대학 언론학부 학사지원부, 원스톱서비스센터, 자유전공 학사지원부 등을 거쳐 2015년 8월 1일 병무행정팀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셨으며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다같이 지준용 차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오늘따라 날씨가 꽤 추워서 오늘도 옷을 좀 뜨뜻하게 입고 올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 조금 좀 멋을 좀 냈습니다. 그동안에 잠바만 입고 다니다가 오늘은 조금 양복을 좀 입어봤는데 아직은 어울리는 것 같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아까도 소개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계산소, 정보전산처 전신인 전자계산소를 들어와서 학교로 편입을 돼서 온 게 따지고 보니까 거의 한 35년은 된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 발을 들여놓은 게. 그래서 그동안에 자랑을 못했던 거를 오늘은 제가 한번 제 자랑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금 우습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자리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지금 어떤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93년도에 학교로 편입이 돼서 97년도에 병무행정팀으로 제가 처음 발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가 사실은 파견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병무행정실에서 병무행정 지금은 팀으로 바뀌었지만은 최초엔 병무행정실로 돼 있어갖고 병무행정실에서 하던 업무는 사실 예비군 업무하고 민방위 일반 병사 학교 이제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간 친구들 그런 그 업무를 병사 업무를 해둔 건데. 거기 와서 제일 먼저 업무가 한 학기 동안에 2007년도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예비군 업무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참 밤을 낮과 같이 새가면서 했는데 그 뭐 제가 실력이 있어서 된 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 전산소에서 근무했던 오늘 아마 여기 나와 계실 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김영표 부장과 또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갖고 아무 탈 없이 예비군 업무를 전산화하는데 큰 성공을 했고 그 이어서 또 한 업무가 뭐냐면은 정말 그거는 역사적인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병무청장상까지 그 당시에 받았는데 국내 대학으로는 국공립대학도 있지만은 국내 국공립 사립대학을 총망라해갖고 우리 고려대학교가 병무청과 터미널 연결을 한 획기적인 사업을 제가 추진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전산처에 있는 김영포 부장이 많은 도움을 줘갖고 상당히 학교 위상을 높이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터미널만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만 보내면 자기가 언제 군대 갈 건가 이런 것까지 다른 대학에서는 하지 못하는 고려대학교에서는 그거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어디를 갔냐면은 간호대학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간호대학은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안에 간호학과로 있었던 거였는데 의과대학이 병원으로 편입이 되면서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으로 승격이 됐어요. 완전히 불모지로 가갖고 대학을 꾸미는데 한 달 동안을 의과대학 학사지원부에서 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의과대학하고 학교의 관계가 그렇게 그 협조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간호대학을 설립을 해서
업무를 시작을 하고 학사지 업무를 만들고 정상궤도를 만들고 그렇게 한 일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경대학에 있을 때도 많은 뭐 큰 저는 없었지만은 큰 일은 없었지만은 정경대학에도 있었고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 와서 또 하나에 대한 획기적인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증명서 발급을 하는데 너무 많은 경비가 드는 그런 관계로 그때 그 정보전산처에서 개발한 인터넷 증명 발급을 그때 발급을 그 시스템이 발급 시스템이 완성이 돼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총대를 밀고 실행을 해야지 되는데 그걸 실행을 안 하고 있었던 거고 그때 증명 발급기 자체에 그 들어가는 학교 경비가 연간 몇천만 원씩 되는 거를 10분의 1로 경비 절감을 하면서 제가 인터넷 발급기를 추진해갖고 성공에 마쳤습니다. 근데 요즘하게 아마 그게 또 많은 그 변화로 인해서 또 요번에 또 올해 아마 그 발급기가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오늘입니다. 오늘 발령난 게 어디냐면은 자유전공학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뽑아놓고 학사지 업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로 가갖고 한 달 동안을 법과대학에서 회의 테이블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행히 그 당시 이재호 부장님이 방을 하나 내주셔갖고 학사지 업무를 다시 만들고 또 자유전공학부를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자유전공학부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모든 이렇게까지 일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이제서 누구 말대로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집에 있는 오늘도 와 있지만은 집사람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총장님, 염재호 총장님과 인사 인력개발팀에 감사드리고요. 대내딩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견에 가름할까 합니다. 네, 주준용 차장님 귀한 송별사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오양호 부장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퇴임사에 앞서 오양호 부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양호 부장님은 1982년 3월 1일 입사하여 34년을 재직하셨으며 이공대학 교학과, 사범대학 교학과, 관리과, 문과대학 교학과 등을 거쳐 1997년 5월 1일 생명공학원 교학과에서 지금의 과장인 주임으로 승진하였으며 2008년 4월 22일 행정지원팀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 이후 재무부, 정경대학 학사지원부, 공과대학 행정실 등 여러 부서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오양호 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제가 원래 그 말을 못합니다. 그저 충청도 사람 아니랄까봐 말도 느리고 더듬더듬거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참 답답합니다. 예.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꾹 참으시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런 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을 비롯해서 또 총무처장님, 총무처 부처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아이들을 키워준 이 고려대학교, 저에게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준 이 고려대학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선배님, 후배님들, 또 특히 저랑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던 많은 선생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재직하는 동안 대략 따져보니까 한 11개 부서를 다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공대, 그때는 이공대학이었습니다만 공대 시작으로 돌고 돌아서 마지막 근무지인 또 공과대학에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또 즐거웠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의 기억에 남는 한 두 가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는 제가 생명공학원이라는 부서에서 근무할 텐데요. 지금 저쪽 간호대학 밑에 있는 그 생명과학관, 그게 이제 새 건물이 지어졌는데, 어느 날 세종 캠퍼스 교수님들하고 또 대학원생들이 몰려와가지고 건물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또 컨테이너 박스를 들여놓고 간이 화장실까지 설치를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건물 밖 안에서는 생명공학원 교수님들하고 대학원생들이 이를 또 막는 이런 대치 상태로 좀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재단 이사장님께서 중재 역할을 해서 17일 만에 이 싸움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그 17일 동안 건물 안에서 먹고 자고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어려웠던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기획팀에서 근무할 때인데 2003년, 2004년도 아마 그때 당시에 그 부장님, 과장님들은 해외 대학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 미국 동부 지역을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총장님 또 관계처장님들 모시고 벤치마킹 그 결과 보고를 했었는데요. 특별히 할 얘기는 없었는데 머리를 짜내서 두 가지를 제가 보고드리고 말씀 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홍보 배너를 학교 밖 도로변에다가 내걸자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님께서 바로 총무처장한테 한번 성북구청에 알아보라고 지시하셔서 이게 잘 성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관 앞 도로부터 정문 앞을 지나서 우리 그저 고대병원 앞 도로까지, 그래서 100주년 그 홍보 배너를 걸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감사부서가 우리가 별도 없었습니다. 기획팀 안에서 그냥 감사문을 봤는데, 제가 그 예일대학 그 감사 현황을 보고하면서 우리도 감사부서를 별도로 신설해서 총장 직속으로 두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또 총장께서 바로 기획예산처장님한테, 그때 아마 염재호 총장님이 기획예산처장님이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하셔서 그 이후에 감사부서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해가지고 두 가지가 성사가 되어서
조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아, 우리 고려대학교는 1년 전에 총장님 취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는 볼 수 없는 산무정책, 또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입학제도 개선이라든가 행정체계 개편, 장학제도 개선 등 크고 작은 정책들로 고려대학교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행정 전문화의 밑거름이 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우리가 세계 그 명문대학으로 가는 또 하나의 명문 행정인을 만들자는 총장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책들이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직원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는, 또 행정적인 뒷받침 없이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소 힘이 들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런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가 세계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많은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제가 감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학교를 떠나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대학교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마음의 고향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흔히들 졸업은 새로운 출발이다, 시작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퇴직하는 것도 졸업에 비유한다면은 앞으로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삶에 맞추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선배님, 후배님들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양호 부장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요. 충청도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말씀 빠르게 하셨습니다. 전혀 답답하지 않으셨죠? 네, 다음은 이상익 차장님의 퇴임 사과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이상익 차장님의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차장님은 1987년 1월 24일 입사하여 29년 1개월을 재직하셨으며 과학기재개발실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입학관리과, 관리팀, 대외협력부 등을 거쳐 2009년 4월 10일 과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이후 경영감사팀, 총무부를 거쳐 2015년 8월 1일 공과대학 학사지원부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 이후 공과대학 행정실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익 차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총장님이야 관계자 그리고 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학교를 떠난다는 그런 실감이 안 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앉아서 앞서 이제 퇴임사를 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여기 서서 저 한마디를 함으로 해서 이제 정말 떠나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준비한 거는 크게 이제 없고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는 이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했었다는 것이 하나의 그 복이고, 그와 같이 또 훌륭하신 여러 그 교수님과 또 동료 직원분들 선배님들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근무할 수 있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사고 없이 약 30년을 근무했는데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까지는 이미 이 자리를 떠나신 선배님도 계시고 또 같이 근무하고 계셨던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후배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좀 전에 그 사회자님이 소개하셨듯이 여러 부서를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각기 다른 업무 때문에 업무로 인한 그 부탁, 어려운 부탁들도 이렇게 관련된 선생님들한테 많이 드렸지만은 항상 흔쾌히 그 받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했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상 제가 조금 욕심이 많습니다. 일을 좀 빨리 처리하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업무상 이제 그 또 마음을 상하게 한 그런 말들도 아마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입학관리과를 가해서 근무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본관 2층에 사무실이 있었고 지금 둘러보니까 여기도 같이 근무했던 분이 한 분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장소도 좁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인원도 적었습니다. 뭐 다섯 여섯 명 정도가 근무했는데 지금하고 다르게 그 당시는 이제 수험생들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서류로 제출할 때였습니다. 그 서류가 뭐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하지만 장소가 적으니까 좁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본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퇴근하고 난 뒤에 복도에다 이제 전등을 켜고 그 서류를 쭉 펼쳐놓고 이제 분류 작업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이제 보관되고 있을지 아니면 폐기됐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제 근무일지를 쓴 적이 있는데요. 인원은 이제 부족하고 할 일은 많다 보니까 거의 뭐 제 시간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그 퇴근뿐만이 아니라 명절을 제외하고는 뭐 토, 일, 공휴일 말고 일요일 말고 또 공휴일 같은 때도 거의 출근을 해야 됐고 그 당시 제가 평균 퇴근 시간이 아마 새벽 1시 전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늘 피로해가지고 정말로 집에 가면 그냥 쓰러져 좀 그 씻기조차 힘들 정도로 그냥 쓰러져 자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세월 한 4년간 보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미안한 것이 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막 들어갔거나 이제 막내가 4살 때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빠 손잡고 놀러도 가고 사실 아빠가 참 필요한 그런 시기였는데 저는 이제 학교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참 이제 아빠의 손이 필요할 때 제가 같이 못해준 게 항상 마음에 미안함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아들들이 왔지만 당시 아빠가 미안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중요하고 정훈이 아빠가 일 때문에 핑계 갔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많은 시간을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 그런 와중에도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잘 커져서 고맙고 사랑한다.
제 개인적인 얘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욕심일지는 모르지만은 저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셨던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깨끗이 좀 잊어주시고 또한 저로 인해서 저와 같이 어떤 일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면 오랫동안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욕심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만사형통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익 차장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길 차장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이상길 차장님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차장님은 1988년 12월 21일 입사하여 27년 2개월을 재직하셨으며 시설과 관리운영과 등을 거쳐 2004년 5월 1일 시설부에서 과장으로 승진하셨고 2015년 8월 1일 에너지안전팀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 이후 에너지안전팀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상길 차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뵙고 오늘 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달수는 한 두 달인데 시간은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앞에 그 교정을 아까 걸어 올라가는데 왠지 조금 그 옛날보다 남다른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제 자신이 조금 서운한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와 같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교무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동료였던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 희노애락을 같이 한 세월이 한 27년인데 제가 여기 학교에 들어올 때 35세 왔습니다. 근데 지금 35세 와서 지금 나가는 나이가 한 대충 한 60 넘었죠. 그동안 여러분들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과 즐거움을 나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요. 아프게 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직원이 시설부에 같이 있던 직원들이 제 기능직이 한 20명 됐고요. 계약직이 한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한 70명 넘는 인원이 같이 일을 했는데 많은 인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같이 생사고락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많은 불편을 줬다.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불편하거나 서운한 점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은 관리자분들이 많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서운한 부분들을 오늘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하고 갈까 생각했는데 그냥 가야죠. 하여간 저희들이 직원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업무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새로 부임해 오시는 부서장께서 어느 날 두 집을 엎었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 직원 어색하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의견을 낼 수도 없고요. 제가 몇 번 또 의견 냈다가 혼났죠. 아주 호되게 혼났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맡았던 일을 아주 소신껏 충실히 해왔던 게 자랑스럽고요. 또 하나
제가 그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그 자부심을 가진 부분이 예산 절감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룸 자동 제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친재생 에너지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서 많은 그 기여를 했다. 저 스스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2009년도에 그 가스 사용량이 약 460만 입방이었습니다. 근데 2014년도 말에 에너지 사용량, 가스 사용량이 320만 입방이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술력 가진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절약해 왔다. 그 부분에 상당히 자부심을 좀 갖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인 그 지열이나 공기열이라든가 또는 그 고려대 역사에 그 지하수 버리는 것을 냉난방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에너지 절감 효율이 한 8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에너지 절감 부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한 상을 한 두 번 주더라고요. 뭐 산자부 장관 표창이라고 한 두 개 주더라고요. 받았습니다. 근데 학교는 안 주더라고요. 하나도. 그러면 공로상을 또 줬다가도 뺏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서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잊고 또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저 지난주 토요일 날 조리사 시험을 봤어요. 필기 시험 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공부를 이틀 했습니다. 이틀. 이틀 했는데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조리사 시험을 봤어요. 이것은 왜냐면 우리 그 집사람이 음식을 조리를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밥만 떠서 주더라고요.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재료를 사다 놓다가 우리가 그때에 먹고 싶을 때 재료를 해서 바로 요리를 해먹자. 그래서 제가 그냥 발 벗고 나서서 조리사 시험을 봤습니다. 잘했죠? 네. 하여간 그 우리 같이 그동안 근무해 오셨던 동료 여러분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요. 또 제가 고려대학교 가족이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밖에서 여러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교내가 아닌 멀리 밖에서 넓은 시안으로 고려대학교를 바라보겠습니다. 또 그 바라보면서 많은 소원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고대가 잘 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또 저 역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두 편안하시고요. 또 하시는 또 일 잘 되시고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직 후 조리사로서 새로운 인생의 항로를 밟으실 이상길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광 주임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김성광 주임님의 양력을 말씀드리면 김성광 주임님은 1983년 9월 1일 입사하여 32년 6개월을 재직하셨으며 시설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총무과 분실, 관리운영과 등을 거쳐 2010년 7월 1일 시설부에서 주임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 이후 에너지안전팀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김성광 주임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저는 방금 소개받았던 저기 전기 에너지 안전팀 가도관 전기실에 근무하는 이번에 퇴직한 김성광입니다. 저는 83년 9월에 입사하여 30여 년간 고대와 함께 영광스럽게 퇴직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유 정의 진리를 추구하는 고대와 함께 고대를 아끼며 고대를 사랑하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근무하다 매일에게 퇴직한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만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퇴임사 중 박수 소리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을 위하여 후배 직원을 대표하여 이상조 지부장님께서 식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조 지부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랜 기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시다가 아직 못한 일들을 후배들에게 남겨두고 떠나시는 일곱 분의 선배 교직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선배님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 순간을 같이 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선배 동료 교직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총장님 이하 학교 집행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특히 본 행사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셨을 인력개발팀과 총무팀 및 관련 부서 직원 선생님의 노고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통하여 더디게 발전해온 한국대학의 역사에 있어서 유독 빛을 발했던 본교라 하더라도 서구 유수대학과 비교해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거쳐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제대로 된 고등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세계적인 대학에 맞설 수 있는 우수한 교원과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행정 인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홀했던 건 역시 사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명문사립대학인 USC는 우리 고려대학교와 학생 숫자와 대학의 규모가 거의 흡사합니다. 작년 QS가 발표한 세계대학 순위에서는 본교가 USC를 살짝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직원의 숫자에서 계약직과 파견직 근로자를 모두 합쳐도 1,000명도 안 되는 고려대학교에 비교하여 USC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수는 무려 13,000명에 이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들 13명이 해야 할 일을 그동안 우리는 한 명이 해오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계신 선배님들은 각자 서 계신 위치와 하는 일은 달랐지만 지난 20, 30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당 100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본교가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룬 성과를 우리는 쉽게 잊어서도 안 될 것이며 또한 이 성과를 토대로 진정 학교의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간 고려대학교와 후배들을 포함한 본교 구성원들을 위해 애쓰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선배님들이 저녁이나 휴일도 있고 학교에 헌신하시는 동안 마음 졸이며 걱정하셨을 선배님들의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조 지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퇴임 환송을 위해 준비한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선 부장협의회와 차과장협의회, 기능직친목회에서 준비하신 기념품 등이 증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장협의회 장명주 부회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기념품을 전달하겠습니다. 장명주 부장님과 오양호 부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념 촬영까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과장협의회 김기숙 부회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기념품을 전달하겠습니다. 김기숙 부회장님, 그리고 지준용 차장님, 이상익 차장님, 이상길 차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직 친목회 유병주 회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주 회장님과 김성광 주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까지 하고 내려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2015학년도 후반기 직원 퇴임식을 마치기에 앞서 먼저 총장님과 퇴임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과 퇴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5학년도 후반기 직원 퇴임식을 마치겠습니다.